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방송될 뉴스데스크 부산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이죠. 유튜브 라이브 채널 미리 뉴스데스크 부산 박기웅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동지, 네, 애동지라고 그러죠. 오늘은 팥죽을 먹지 않고 팥떡을 먹는다. 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다들 많이 드셨나요? 네. 자,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리면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82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요. 부산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울은 23일부터 5명 이상 모임, 예, 이제 금지, 사적 모임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2월 들어서요, 우리 부산 지역에 이 대중교통 이용자의 감소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3월처럼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시내버스 이용을 좀 꺼리는, 네,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뉴스데스크 부산 어떤 뉴스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요, 예, 지금 여기 팔 꿈치가 살짝 보이죠, 화면에? 예, 누구냐면요, 예, 김윤아 기자입니다. 예. 김윤아 기자의 취재 내용인데요. 무증상 30% 익명검사 확대해야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에 오늘 신규 환자가 25명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신규 환자 10여 명은 가족들끼리 이제 전파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요, 오늘부터 부산역 광장 그리고 부산진구 누리마루에서 임시 선별진료소 두 곳이 운영이 들어갔고요. 또 제3생활치료센터로 대학의 캠퍼스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잠시 후에 김윤아 기자의 직접 스튜디오 출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임시 선별진료소 두 곳 운영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요, 윤파랑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 연말 기획 순서입니다. 코로나 300일 이렇게 버텼다. 자, 올해 기억에 남는 뉴스 하면 역시 이 코로나19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희 부산 MBC 기자들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 기억에 남는 뉴스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코로나19인데요. 9개월, 예, 그전에는 여러분 마스크 구하기도 진짜 어렵지 않았습니까? 되게 줄을 서가지고 막, 예, 이런 얘기들, 또 곳곳에 우리 부산 시민들을 만나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윤파랑 기자의 취재, 오늘 저녁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류재민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 방역수칙 미준수, 문장 그거 몰래 영업. 지난 토요일, 일요일 뉴스에도 이 내용이 나왔어요. 예. 다들 이렇게 양보하고 자제하고 방콕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법 영업을 한 세 곳이 또 적발이 됐습니다. 747곳을 부산경찰청이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한 노래연습장, 그리고 지하에서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또 밤 9시까지 문을 닫아야 되죠, 이제 9시 이전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영업을 한 구포동의 한 PC방, 네, 이렇게 적발했다고 합니다. 물론 답답하시겠죠, 그죠? 예, 좀 금전적인 어떤 이런 영업의 타격.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예, 이런 미준수 업소들 계속해서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네,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류재민 기자의 취재 내용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성빈 기자의
정치권 뉴스군요. 네. 서영수 의원이 보궐선거에 불출마하겠다. 네.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부산시장의 이 출마는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경선 구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을 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유튜브 접속이 좀 뭔가 문제가 있네요. 예, 좀 불안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예, 코로나19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마치 이제 컴퓨터도 코로나에 감염된 것처럼 깜짝 그렇죠. 놀랐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뭐 오늘 끝난 거야 하고 네, 제가 인사하자마자 끝난 것 같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시작하죠. 아, 네. 이 뭐죠? 예, 자 오늘 김인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들끼리 계속 얘기를 나눴었는데 임시 선별 진료소라는 게 오늘 두 곳이 문을 열었다면서요? 네. 예, 어떤 곳입니까? 네, 부산역에 있는 광장, 부산역 광장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생겼고요. 네. 원래 기존에 있었던 선별 진료소를 약간 이제 임시 선별 진료소 확대 한 개념이고요. 네네. 부산 진구에 있는 놀이마루라는 곳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그쪽에도 지금 임시 선별 진료소가 생겨서 오늘 두 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요. 이제 앞으로 여섯 곳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네. 그 지금 현재 각 구의 구군마다 보건소마다 선별 진료소가 선별 진료소 있죠. 네, 그래서 네. 검사도 받고 네. 좀 내가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누군가와 동선이 겹친다 싶은 시민들이 가서 검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개 방역 당국에서 검사 대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검사를 받고 했었는데요. 네. 요즘에 워낙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만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이 임시 선별 진료소가 생긴 건데요. 여기서는 시민 누구나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선별 진료소는 약간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두 곳에 가면 임시 선별 진료소에 가면 네.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네. 또 익명 그러니까 네. 전화번호만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름을 쓰는 거에 대한 네. 그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름을 네. 이제 밝히지 않고 전화번호만 써서 이제 익명으로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세워진 가장 큰 이유는 숨어 있는 무증상자를 찾아내기 위해서인데요. 요즘에 네.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보자, 검사를 받게 그러니까 해보자. 증상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는데도 뭐 열이 많이 난다거나 예. 뭐 전혀 증상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30%가 예. 넘는 계속적으로 그런... 늘고 있고요. 특히나 네. 이제 요즘 같은 때는 환절기도 겨울철 감기니 독감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이 또 워낙 유행하는 예, 계절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감염이 예. 굉장히 취약한 계절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숨어 있는 무증상자를 찾아내 보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게 이 임시 선별 진료소고 누구나 그러니까 동선이 겹치거나 내가 어떤 A 씨와 B 씨와 역학적인 관계가 있다 하지 네. 않더라도 네. 조금이라도 내가 찝찝하거나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가서. 비용이 부담이 된다 이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선별 진료소, 네. 예.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임시 선별 네. 진료소가 있고, 네. 그리고 무슨 치료센터도 있잖아요. 네. 예. 그 현재 이 임시 선별 진료소는 오늘 두 곳이 처음으로 생겨서 앞으로 8개 그리고 최대한 각 구군마다 한 곳에 가능하도록 할 예정인 거고요. 네네. 기존에 구군 보건소마다 혹은 병원들마다 선별 진료소라는 곳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여기는 코로나19 어떤 가능성이 보이거나 좀 의심이 되는 환자들,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어떤 범위 안에 들어왔던 네. 사람들을, 의심되는 환자들을 이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예.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예. 근데 거기는 어쨌든 이제 비용도 발생하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고 네. 어떤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좀 증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도 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증상도 심지어 없어도 되고 바로 가서 네, 어떤 역학적인 관계가 없어도 예. 내가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은 일단은 누구나 가서 네.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임시 선별 진료소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생활치료센터라는 네, 생활치료센터는 뭐 하는 예, 곳이죠? 최근에 많이 좀 언급이 예, 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뭐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보통은 저희가 이제 병상이 마련이 되는데 확진자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두 자릿수 환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다 보니까 병상이 예. 부족해지잖아요. 맞아요. 계속 네. 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렇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병상 확보가 굉장히 큰 숙제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병원을 섭외를 해서 좀 병상 확보에 많이 주력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생긴 곳이 생활치료센터라는 생활치료센터. 곳이고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경증 대부분의 이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입원 가능한 치료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예. 그 제1 치료센터가 북구의 인재개발원에 지금 마련이 예.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얼마 전에 두 번째 생활치료센터가 기장 부산은행 연수원에 만들어졌고 네. 그래도 병상이 또 부족하다 싶으니까 맞아요. 이번에 세 번째를 이제 오늘 개소를 했거든요. 네. 부경대 용단 캠퍼스 용단 기숙사를 캠퍼스. 기숙사 건물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병상이 많이 좀 늘어나게 됐는데요. 네. 이만큼 확보를 해도 또 환자가 그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결코 넉넉하지는 않은 그럼요. 상황입니다. 그럼요. 예. 김윤아 기자도 연말 기획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도 이제 부산 MBC 보도에서는 두 가지 코로나 관련 소식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오늘 이제 보도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잘 버텨왔는지를 300일간의 예, 예, 네, 그런 얘기를. 과정을 소개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내일 또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코로나 완치 뭐예요? 네. 코로나 완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완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완치란 과연 가능한 걸까 네.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다뤄볼까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주요 뉴스들 여러분께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김윤아 기자하고는 여기서 네. 인사를 하고요. 네. 계속해서 또 네. 여러분께 남아있는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실시간으로 만나는 미리 뉴스데스크 부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김윤아 기자와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저녁 방송될 뉴스 내용들, 주요 뉴스 네 가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무증상 30%, 익명검사 확대해야 김윤아 기자의 취재 내용이고요. 그리고 윤파랑 기자의 연말기획 코로나 300일 이렇게 버텼다. 그리고 류재민 기자의 취재 내용은 방역수칙 미준수, 문 잠그고 몰래 영업. 네. 그리고 민성빈 기자의 서병수 의원 보궐선거, 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오늘 뉴스데스크 부산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작할 때 25명의 신규 확진자가 오늘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아울러 서울에서는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네, 이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외에 뉴스 부산 기장군 일광면이 일광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예. 정관면도 정관읍으로 예, 승격이 됐죠. 예, 일광면도 일광읍으로 네, 곧 승격이 되겠네요. 네. 르노삼성자동차가 10년 만에 쌍용자동차와 한국GM을 밀어내고 내수시장에서 3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런 뉴스가 또 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꾸준하게 우리 부산에서는 또 이 게임 관련 뭐 많은 행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손가락 안에 들어갔는데 영국에게 밀렸네요. 예. 다섯 번째 시장, 예.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되네요. 네. 건조한 날씨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4도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2도, 낮 최고 10도. 낮에는 기온이 그래도 많이 좀 올라가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 부산 여러분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오늘 연결이 유튜브 채널이 최근 들어서 좀 불안정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상태가 고르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 미리 뉴스데스크 부산은 내일 오후 5시에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기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